화면 측면에서도 OLED는 기존 LCD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명암비예요. 명암비. 명암비라는 것이 화면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잘 구분되는지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암비가 높은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배경이나 야경 속에 묻힌 이 회색 빛에 혹은 또는 크기가 작은 사물을 표현할 수 있지만 명암비가 낮은 디스플레이 기기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자, LCD는 백라이트에서 전달되는 빛에 의존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각 소자별로 밝기를 세밀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OLED는 각 소자별로 자체 발광,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스스로 빛내는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 이 검은색을 명확하게, 좀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OLED는 LCD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이 명암비, 더 선명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명암비가 더 뚜렷하다는 게더 선명하다는 거고 화질이 좋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경우에 이제 LCD 방식의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1000대1 정도의 명암비를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이 백라이트의 밝기를 순간적으로 조절해서 명암비를 높이는 이 동적 명암비 기술에서 이용하면은 LCD에서도 수백만 분의 1의 명암비를 구현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화면 전반의 색상이 무너져서 이미지가 왜곡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OLED 방식의 기기는 수백만 분의 1의 명암비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무난하게 될수 있다는 거고, 이론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가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합니다. 지금 얼핏 봐도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 굉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선명함을 자랑하는 게 바로 OLED가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명암비가 OLED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LCD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OLED가 이제 공급되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다른 빛을 내게 되므로 응답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LCD는 약간 이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 변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느린 경우가 있었는데, 잔상이 남게 됩니다. LCD 모니터는 잔상이 남게 되지만 OLED는 잔상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 따라서 이론적으로 OLED 방식의 디스플레이기에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잔상을 느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옛날 TV 보면은 이렇게 딱 보다가 이렇게 딱 돌려서 보다가 돌려보면 잔상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화면에. 근데 OLED TV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OLED는 이론상 시야각이 완전한 180도에 이르기 때문에 LCD와 달리 상하 혹은 좌우 측면을 바라봐도 이미지의 윤곽이나 색상이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OLED 화면이 제품에 적용되면서 표면에 보호용 유리가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유리 자체의 반사율, 그것과 두께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약간의 시야각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OLED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OLED는 이제 언젠가 이 LCD를 대체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LCD도 본래 가지고 있던 단점, 명암비라던가 시야각, 그리고 응답 속도가 느리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개선한 신제품들이 계속 개발 중이니까, 이런 점들, 뭐 LCD도 발전하겠지만 OLED가 더 많이 발전해서 주류가 될 것이고요.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큰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OLED가, 그리고 LCD 둘다뭐 어느 정도 각자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문에 뭐 이런 점도 LCD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점점 LCD도 발전을 되기 때문에 또 OLED에 비해서는 저렴해요. 사실 저렴해요. LCD가 더 쌉니다. 그래서 LCD가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OLED와 공존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참고로 최근에는 LED TV 그리고 LED 모니터 등으로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다수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뭐 사실 OLED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적인 LCD와 이 같은 구조를 기반으로 백라이트만 무기 이제 LED 소재로 대체한 것으로서 사실상 LED 백라이트를 갖춘 LCD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OLED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전에 CF에서 뭐 AMOLED
아몰레드란 말도 막 나왔죠. 아몰레드, 암 올레드 막 그러면서 노래도 아몰레드 부르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자 그게 바로 OLED 자체 발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여자 연예인 나와서 막 부르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전부터 사실상 그때부터 여자 연예인이 광고할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용화돼서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상용화는 됐지만 점점 이제 대중화될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